60초 물생활 상식. 물생활이란 뭘까? 요즘 들어 어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졌어. 생활의 사전적 의미는 크게 네 가지야.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생활은 먼저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 생계나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 그리고 조직체에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 마지막으로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나 그런 상태를 말하지. 자, 어렵다고? 쉽게 접근해보자. 생활에는 즐거운 학교 생활도 있고, 신나는 회사 생활도 있고, 두근거리는 해외 생활도 있고, 밤마다 필요한 LG 생활 공간도 있지. 그렇다면 물생활이나 대체 뭘까? 물생활은 쉽게 말해 물속에 사는 생물들을 키우는 모든 행위를 말해. 물고기만 키워도 물생활, 수초만 키워도 물생활, 관상새우만 키워도 물생활. 그냥 물과 관련된 취미활동 전체를 통틀어 하는 말이야. 이제 알겠지? 가끔 친구들에게 내 취미가 물생활이라고 하며 물음표 가득한 눈으로 쳐다봐. 뭔가 특이한 취미라도 되는 듯이 말이야. 물생활이 특이한 취미일까?